망한포구, 망한포구에 한번 와봤습니다. 사실 처음 와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갑오징어 원투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드디어 생각했던 거 실행에 옮기려고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연휴 첫날인데 조사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네요. 자, 선 연결하고 힘줄을 집에 와서 좀 묶고 왔어요. 막합사 6호. 굵기는 뭐 기술력에서 딸리는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 아, 어찌됐도 오랜만에 꺼내들었는데, 막 가이드에 들어있고 막 그러네요. 자, 아무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채비 정리를 했고, 오랜만이다 보니까, 자, 채비 길이가 보이시죠?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캐스팅할 때 조금 축까지, 하도 오랜만이다 보니까 축까지 조금 짧게 했습니다. 네, 처음 캐스팅이니까 짧게 넣어줄게요. 자, 슬쩍 쫄았나봐요. 겁먹었나봐요. 저기 앞에 보트를 흘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랜만이고 아무리 적게 친다고 해도 저분만큼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애기랑 엉킨 것 같은데? 안 엉켰을까? 첫번째 캐스팅하고 이 원티드로 갑오징어 입질을 느낀다는 건 상식선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루어 하듯이 호핑하면서 옆으로 톡 끌어왔다 스테이 붙였다가 뭐 하다 보면, 지금 처음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원투대로도 눕힐 수 있는지. 자, 아무튼 지금 힘들진 않습니다. 지금 뭐 양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그냥 원투대만 들고 있는 거니까 릴 뭉치도 루어 릴에 비해서는 뭐 덩치가 크지만 과거에 제가 쓰던 그 원투 릴에 비해서는 굉장히 체격도 작고 또 릴 때 지출식이긴 한데 릴 때도 그렇게 무거운 종류가 아니에요. 오늘 첫 출조라서 편의성 때문에 진출식을 갖고 나왔는데 다음에는 꽃기식을 한번 들고 나오겠습니다. 프라임 시리즈더라고요. 프라임 서프가 있고 서프 다이와 라인업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프라임 서프가 있고 꽃기식은 캐스터. 이거는 지금 33호대 진출식인데 프라임 서프 33호대 425 3m25짜리 뭐 이런 거보다는 처음 캐스팅 나와가지고 입질보다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 건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 멀리 이제 유선들이 하나둘씩 입항하고 있네요. 지금 시간이 딱 입항할 시간이지만 조금 늦었나? 근데 이거는 두 번째니까 두 번째라든지 제가 우타났습니다. 이번에 아까는 쫄아서 좌타났는데 움직에 그나마 신경을 쓴다고 해서 좌타가 났지만 이번에는 오호 원줄을 제가 제 캐스팅 능력이 너무 오랜만이라 얼마 안 될 거다 해가지고 얼마 안 감았는데 밑줄이 보입니다. 설마 이거 다 풀진 않겠죠. 그래도 100m 이상은 감아온 것 같은데 지금 던진 것도 원투꾼들 사이에서는 아 밑걸림 큰일 났다
제가 쓰는 방법이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줄도 합사도 0.85기도 하고. 저는 원투할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낚싯대가 있으면 바다를 등지고 섭니다. 등지고 서서 챔질처럼 하는 거예요. 자, 탈출했죠? 밑걸림 실렸는데 탈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탈출했었어요. 지금은 원투인 건 안 되겠지만, 과거에는 원투뿐이었으니까. 왕왕 탈출했었습니다. 뭔가 걸려나오긴 하는데, 밑걸림 수초?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뭔가 걸리면 이런 느낌이 일어나? 와, 이거 두 번째 캐스팅만은 쓰레기 청소하네요. 이야, 밧줄인데? 한 건 했습니다, 그래도. 뭐래도 잡아야죠. 첫 출조에 겨우 두 번째 캐스팅인데. 자, 잠깐 끊을게요. 아, 세 번째 캐스팅을 하고, 좀 앞으로 많이 끌어왔는데, 바닥을 루호꾼님들처럼은 못 읽겠지만은, 네, 읽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이게 읽는다기보다는 바닥에 툭툭툭툭 하고 좀 느낌이 와요. 루호대처럼 짧고 좀 민감하게 이렇게 읽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원투들을 들고 나오면서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과연 낚을 수가 있을까. 자, 거의 다 왔으니까. 세 번째는 영상을 담지 못했는데 조금 좀 쳤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몇 년 만에 처음 캐스팅하면서 비거리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일단은 장비가 원투용이니까 루어꾼님들보다는 오직 비거리에서만 갑오징어라는 게, 이게 루어라는 게 비거리가 다는 아니지만서도, 저는 오직 좀 오늘 원투들 들고 나오면서 멀리 치는 거, 그거에 좀 주안점을 뒀으니까 연습도 할 겸 꽝은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이게 지금 훅이 아까 정리하면서 좀 많이 펴졌는데, 좀 말씀을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차를 좀 줬어요. 약 20cm. 그리고 싱커는 한 20호 정도. 원투용 추라서 좀 야구방망이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비거리에 좀 도움되게 과거에 쓰던 건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연습용이었었는데. 그리고 혹시나 또 제가 원투를 접게 된 이유가 인사사고는 아닌데 살짝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 끊어지면서 영상에서 캐스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70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장구통리를 집어들었었어요. 그 파란색 밀리오네어 뭐 상품명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들었다가 펜드룸이란 걸 연습을 했었는데, 그라운드 캐스팅처럼 부하를 먹고 그 추가 날아가는, 그래서 릴대에 전해지는 힘줄에 전해지는 이 부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 제가 8호를 썼는데, 힘줄을 8호를 썼었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승합차 본닛을 때렸는데 위에서 망치로 친 것처럼 찌그러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던 데가 지금 저희 아이들만 했었어요. 초등학생들처럼 보였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접었었죠. 약 5년 정도 됐습니다. 4-5년. 아무튼 좀 본회적인 얘기고. 자, 채비는 단차를 좀 줬습니다. 쭈꾸미가 단차를 준다고 해서 쭈꾸미가 붙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물이고 조립이 약하고 하니까 쭈꾸미가 뭐 바닥에서 있다가 살짝 날라와서 붙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확률상 바닥에 단차를 두고 루어보다는 조금 멀리 치면 그래도 갑오징어가 올 확률이 좀 있으니까 일부러 단차를 줬습니다. 그래서 채비는 이렇습니다. 자, 포인트를 옮겨봤는데 몇 번 던져보고 캠을 켰습니다. 근데 첫 출전은 꽝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던져볼게요.
캐스팅은 조금 더 멀리 갑니다. 근데 첫 소리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잠깐만 던져보고 이제 초들물 시작됐으니까 좀만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철수. 루어들을 가져와서 쭈꾸미를 노렸으면 좀 나올 것 같아요. 옆쪽에서도 간간이 한 마리 두 마리 올리신 거 보니까. 아까 저쪽 포인트에서 담지 못했는데 쭈꾸미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갈 때 옆에 아무 조사님이나 한 마리니까 가져가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냥 데리고 가려고요. 가능성은 봤습니다. 아무튼 저쪽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바닥도 여기가 뻘인지 모래인지 뭐 그 정도까지는 느껴지는 것 같고. 조사님들이 옆쪽에 많으셔서 좀 겁도 좀 냈는데 다행히 힘껏 치지 않으니까 방향 조절은 잘 되고. 밑골림도 좀 있고. 근데 밑골림 탈출하는 것만 보면은 감이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는데 고기가 경심 16호를 실어나 봅니다. 색깔도 처음에는 좀 어두운 녹색을 쓰다가 좀 물이 맑아서 바꿔봤는데 안 나오네요. 치는 건 캐스팅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비거리 좀 덜 나온 것 같고. 아니 갈매기인 줄 알았더니 백로네. 바다에 백로가 날아다니는 건가 원래?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기회가 되면 뭐 복수전을 다시 다음 포구에서 해도 되고 해변항 쪽 한번 훑어보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피아노 소리 바람에 텐션이 팽팽하게 유지돼서 들려오는 이 피아노 불 소리 이건 참 오랜만이지만 듣기 좋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뭐지? 설마. 미끌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뭔가, 아하, 보이시죠? 먹물 보입니다, 먹물. 이야, 첫수 성공. 이야, 엄청나게 품네요. 먹물입니다, 먹물. 야, 여긴 장타를 쳐야 되는구나. 여러분, 갑오징어도 원투에 나옵니다. 어? 잡았다. 이야. 자, 보이시죠? 오, 자, 한 번 더 던져보고 가야 되겠네. 유후. 귀엽죠? 자, 쭈꾸미랑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원투로 되네요. 자, 한 번만 더 던져보고. 감이 온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살살 끌고 오다가 뭔가 그냥 툭 묵직했어요. 우럭이나 놀래미하고는 뭐 비교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감은 옵니다. 이야, 전 완전히 모랑일 줄 알았더니 한 마리 잡았습니다. 가능성만 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잡았습니다. 이야, 뿌듯하다. 아, 너무 기분 좋아. 원투로도 나옵니다, 여러분. 시도들 해보세요. 싸구려 농어대가 있는데, 에이, 농어대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비거리는 장타에 나왔거든요? 이제 막 정조가 되려고 할 때,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5시 20분인가? 30분인가? 30분은 채 안 된 것 같고. 이야, 갑오징어라니, 원투로. 난생 처음 잡아봤습니다. 원투로. 이번 연휴에 한번 더 와봐야지. 살살 끌고 오다가 아까도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던진 포인트는 좀 조금 좌타가 났지만 아까보다는. 와, 이거 원투를 끌고 오니까 쫙 멀리서부터 먹물 찍찍 쏘면서 오는 게 비주얼은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무튼 아, 기분 좋네요. 뻘에서 몽돌밭 자갈밭이 시작되는 곳. 잘 모르겠으니까 챔질. 없네요. 에이, 원투 한참 다닐 때도 우럭 한두 마리 잡은 적이 많았었는데. 이거 뭐 대상어 갑오징어 바꿔도 한 마리? 쭈꾸미 한 마리 더?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꽝 아닙니다 하고 큰소리 치고 했는데 꽝은 아닌데. 네, 아무튼 오늘 가능성만 보러 찾으러 온 거니까 집사람 저 원투대에 집어드니까 웬일이야 하면서 콧바람 쐬어달라고 해서 둘이 데이트 잘했습니다. 저녁에 약속만 아니면 더 하고 싶다. 힘든 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힘든 건 전혀 모르겠고, 전엔 뭐 테트라포트 이런 데서 원투대 들고 가던 녀석이라 제가 바닥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거의 다 왔으니까 말씀대로 자 옆에 분 자 말씀처럼 저는 잡고 예 집사람이 물어보네요. 자 카메라 앵글을 조금 내리고 초상권이 있으니까 조금만 내리고 저희는 이거 뭐 가져가 봐야 저는 좀 있으면 또 선상 또 갈 테니까 쭈꾸미 한 마리 갑오징어 한 마리 사장님 많이 좀 잡으셨어요? 저 아 미끼통 없으세요? 저기 있긴 하세요. 예. 아, 그럼 저희 가야 돼가지고 이쪽에다가 좀 놓고 갈게요. 저희도 한 마리 한 마리 잡았어요. 우와. 저희 갖고 가기도 뭐하니까. 아, 예, 맛있게 아,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드시면 살아 있을 것 같아. 네. 예. 예, 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마칠게요.